인생의 몇 년이 몇 분의 1이나 사는 것 같아? 맞아, 잘 맞췄어. 근데 그 3분의 1밖에 안 살았잖니? 참, 사연 많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보여? 믿음이 그쪽이니? 기도를 했었어요. 많이 들어주시지. 들어주시는 것보다 마음 속내를 터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많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왜 너는 그냥 너라고 할게. 그냥 삼촌이 좀 나이 너보다 한참 더 많다. 너는 오지. 네 혼자. 첩첩산 중에 네 혼자. 지방에 있냐? 아니면은 물 건너가 있냐? 물 건너가 있으면 많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 먼 곳이라는 거지. 어디? 많이 멀구나. 사랑도 해봤을 거고, 그런 애서 아픔도 많고. 뭐가 궁금해? 여기서 있어야 될지 다시 가야 될지 궁금하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될지 궁금하고요. 참 어렵다. 그런 거를 봐주는 사람이 우리네인데, 나 같은 사람인데. 첫 번째로 지금 만나는 사람 나이 차이가 좀 난다. 좀 난다는 거는 뭐 대여섯 살이 아니야. 그 이상이라는 거야. 몇살 차이 나나? 10살? 45. 같이 안 있잖아, 지금. 같이 있어? 같이 있다가 지금 잠깐 제가 엄마 집에 있어요. 아니, 그 친구도 한국에 있냐고, 지금. 네. 마음의 의지처고. 네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 친구가. 그 이유는 그 친구의 일이나 금전적이나 모든 게 너를 케어해주지 네가 힘들어. 그런 것도 크고. 그리고 나이가 10살이나 많은데 되게 10살 찍은 네가 더 어른이야. 거기에다가 그래도 문서는 뭐 받은 거 보면은 문서를 받았다는 거는 시민권이 됐건 영주권이 됐건 뭔가 그런 거 정도 있나 보다 너희.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네가 편한 데가 없다. 그게 내 답이고 지금. 지금 만나는 친구 이상인데? 친구 이상이라는 건뭐그 사람하고 네가 같이 있어도 24시간 365일을 있어도 편치가 않아. 네가. 근데 지금 여기서 성씨가 뭐니? 성 어디 있지? 여주인 씨. 여주이씨.
여주희 씨의 그 시조가 이동가? 장군했던 양반인데 고려시대 때. 그 뭐로 헷갈릴 게 있어? 이게 네 본이. 여주 말고 있어. 경주 씨는 경주 씨인가? 전주 여주 다 있어. 그 네 본도 흔들리고 있니? 어머니 언제 되시냐? 어머니요? 63년생이요. 63년생. 토끼 뜻이네? 네. 엄마가 참 세다. 팔자도 세시고. 그냥 이렇게 함축을 할까? 엄마의 삶이나 너의 삶이나.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네가 엄마처럼 살고 있다. 그런 것 같지 않냐? 사람은 누구나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야. 또 다른 내가. 그럼 그냥 너를 그냥 A양이라고 내가 부를게. 그래야 말이 좀 내가 잘 나올 것 같아. 이 삼촌한테도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고 A양 너한테도 또 다른 A가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전문용 우리 무속용어로 직성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네가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시계에 알람 맞춰놓지. 알람 소리를 듣고 한쪽 마음에서는 일어나야 된다.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5분만 더 할 때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 5분 더가 5분 더 잔다고 피곤이 풀리지 않거든. 근데 5분 더 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기울어서 5분을 더 5분이 아니라 10분 더 있고 막 그래. 그럼 또 다른 내가 그게 또 다른 나야.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는 지금의 나고 5분만 더 하는 거는 또 다른 나.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직성이 굉장히 너는 높아. 쎄. 근데 이 직성은 어떤 말하고 또 같이 가냐면 신기라는 말하고 같이 가. 신기. 신기가 뭔지 알지? 그것도 신기가 세다는 얘기거든. 신기가 세다는 거는 팔자가 세다는 거야. 팔자가 세다는 거는 쉬운 말로 네 삶이 구구근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봐. 만리타국 미국을 네가 건너가서 살아도 너의 그 신기는 없어지지가 않아. 신이라는 건 귀신이라는 거는 이 조선에만 한국에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네가 미국 가 있는데도 미국에서도 네 삶이나 네 생활이나 너의 뭐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게 똑같아.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신들도 다 같이 간다는 거거든. 왜 어머니, 네 어머니하고 삶이 너가 같다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엄마의 삶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도 35이 있었을 거고 네 나이 때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네 엄마는 그래도 그런대로 자기 몸 의지할 때는 가지고 계시단 말이야. 너는 나중에 그 정도 엄마를 갖다가 안 산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는 엄마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되냐 아니면 한국에 있어야 되냐. 엄마 성씨는 뭐야? 허요. 양천호 씨. 귀신이 있는 거는 알지? 네. 느끼지? 네. 유튜브 많이 봤으니까 빙의라는 것도 봤을 거예요. 네. 빙의에도 상중하가 있어. 너는 상중하 중에 하급이라고 얘기해 줄게. 그래서 너는 가끔 네 혼자 있으면서도 혼잣말을 해야 돼. 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혼잣말 많이 해요. 그게 하급이야. A양 너한테 A만 있어야 되는데
C의 남자도 있고 B의 애기도 아니 D의 애기도 있고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오는 데가 있고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세상에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고 엄마도 노력 많이 해오셨을 텐데 엄마도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고 엄마하고 너의 공통점이 비슷하게 살아가셨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잘 맞은 것 같으면서도 잘 부딪혀. 부딪힐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세게 부딪혀. 그냥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냥 농담식으로 한마디 한 거야. 툭! 그냥 엄마는 별 뜻도 없이. 근데 너한테는 그게 굉장히 거슬려. 그래서 엄마한테 큰 소리도 치고 막 응? 넌 그리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냥 네 정신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또 다른 것들이 와 있는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그 심한 욕까지 하고 막 네가 엄마와 부모와 자식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지.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면 바로 울기도 넌 눈물도 많이 흘려. 울기도 잘 울고. 그러면 뭐야 엎질러진 물인 거야.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모녀간의 상처는 또 크게 남고. 글쎄 참 말하기 조심스럽다만 답을 딱 준다면은 귀신의 조화가 너무 많다. 귀신의 조화가 그 귀신이 다른 귀신도 아니고 옆에 지나가다 온 귀신도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귀신도 아니고 미국 귀신도 아니고 너의 선대 조상님들이 참 편치 않은 조상들이 많다. 신들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 있을지 미국으로 갈지 야 피해다 간 곳이 피하다가 간 곳이 미국이야? 피하다 간 곳이 어떻게 어부지리로 갔다 소리가 나와 그게 형제간이 됐건 집안내가 됐건 누가 됐건 어부지리로 가서 갔다가 누구랑 싸웠니? 그러니까 거기 다시 간들 네가 뭐 자력으로 또 하기보다 3번? 의왕? 정말 굿 한 번쯤 해라고 권해주고 싶다. 유튜브 찍으면서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너무도 처지고 너무도 복잡한 조상들이 너무도 많아. 엄마한테 그래. 네 엄마한테 가서 오늘 여기 오는 거 아시지? 용군TV에 신청해서 점사 여기 보러 갔더니 박수무당이 그러더라고. 그 박수무당이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원인이나 이런 거 해결책을 주어주더라고. 굿이 아니야. 싫든 좋든 아버지는 고향이 어디야?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중에 엄마한테 네. 그쪽에도 우리네 같은 무당집이 많이 있을 거야. 안양에만 해도 널려 있어. 네. 의왕 쪽에도 많지만 3번엔 대리 없고 네. 그런 곳에 가서 네. 삼촌과 같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네. 굿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의 고향 네. 이북 쪽으로 자꾸 나오네. 이북이라는 거지 저 38선 넘어서 할아버지의 고향이 그쪽으로 자꾸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까운 곳에 가서 산재 좀 지내라고 그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네들은 우리 무당들이 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거 하라는 이유는 하나가 첫 번째로 그거 하면서 너한테 와 있는 또 다른 네 존재들 그거를 떨어뜨려 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폭식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술을 먹고 막 그러는 거거든. 일단 네 몸에 안 좋은 거 있는 거부터 빼내야 되는 게첫 번째야. 그리고 빼내서 그럼 빼내서 가라 이러면 가나? 아니지. 그것들도 천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와 있는 존재들도 그걸 그냥 이런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니네 본주 본향, 너희 할아버지 본향 그렇다고 이북을 갈 수는 없잖니. 그쪽하고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가야겠지. 뭐 파주 쪽이 됐건 아니면 뭐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쪽 그쪽 가서 꼭좀 산재 좀 지내시라고 그래. 가장 큰 거는 그 죄를 통해서 조상들도 이렇게 천도가 되겠지만 네 지금 몸에 와 있는 이것들 다 빼내야 돼. 그게 너한테 요사변사를 줘서 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얘하고 살을까 말을까 응? 이런 게 네가 지금 마음을 갖다 못 잡는 거고. 그리고 그 존재들로 인해서 엄마하고 됐건 집안 다른 사람들이 됐건 그 존재 때문에 네가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거야. 다투는 거고. 뒤돌아서면 바로 후회할 것을. 뚜껑 열렸다고 하지, 화났다고 하지, 열받았다고 하지. 조절이 안 돼. 의학적으로는 뭐 분노조절장애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가장 큰 거는 너한테 와 있는 또 다른 존재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든 거야. 저희 그런 친할아버지 쪽 그렇지. 아빠 쪽이야. 아버지, 아빠의 할아버지인 거지. 저희 친가는 또 기독교라서 기독교건 뭐건 그 옛날 옛적부터 기독교가 아니거든. 니네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바뀐 거야. 그 믿음이 원래는 그냥 불교도 아니고 원래 부속 쪽에 가까운 집안이야. 근데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제사를 너무 안 드리는 것 같아서 봐. 옛날에도 그런 게 있어.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데. 할아버지는 늙어와? 근데 할아버지 그래도 제사를 절에서 이렇게 지낸다고 하셨거든요. 절에 맡기셨다고 엄마가 하시긴 했는데. 엄마가 맡기긴 하셨을 거야. 근데 요 옆방에 보면 부처님들 세 분이 계셔요. 들어가 봤었지? 이쪽 방에 안 가봤니? 부처님 세분 계셔. 절에 계신 분들 계셔. 절의 스님들이 틀린 거지. 우리네들이 제사를 지낸다 하면은 뭐 절에서 백중날이라고 음력 7월 보름날 제사들 조상님들을 위해서 지장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밤 11시가 돼야 저승문을 열어줘. 제사밥 먹고 오라고. 절에서 분명히 제사는 모실 거야. 근데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받으시 못 드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을 땐 제사는 끝났거든. 이해가? 왜냐면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시간은 밤 11시야.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오는 시간에 밤 11시야. 근데 제사는 낮에 지내. 아침에 다 지내버려. 그러니까 제사는 지낸 것 같은데, 묵을 게 없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절에서,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소주 한 잔에 마지공양, 마지라고 해. 매라고 한다, 제사는. 매, 밥한 공기지. 김치 깍두기를 놀 망정. 집에서 그냥 그 시간에 지내는 게 맞다고 봐. 할아버지는 이런 거 없어도 귀신은 귀신같이 자기 재산인지 알고 와. 그게 좀 필요해. 가장 큰 거는 빙의 아닌 빙의가 돼 있어. 상, 중, 하 중에 그나마 상, 하급이 다행인 줄 알아. 이게 하가 상, 중안 되고 상안 되지 않아. 하급에 지금은 빼내기 쉬운 이런 거 있을 때 얼른 빼내. 그래야 네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가야 되냐, 한국에 있어야 되냐, 지금 만나네 하고 살아야 되냐, 어쩌냐 네가 물어봤지만 이게 빠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 미국을 다시 들어간들 너 금방 나와야 되고 지금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도 불편해야 되고 있으면서 남자친구 가끔 만나도 만나면서도 좋은 줄 모르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지금 어디서 같이 지내기는 하고 지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 아닌 정이 들었기 때문에 세월은 있으니까
근데 가장 큰 거는 너한테 와 있는 그 존재들 빼내야지. 같이 살든, 같이 미국을 다시 들어가든,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정착을 하든 결론이 난다는 거야. 이해가니? 네. 그것이 있는 한은 답이 없어. 알겠지? 유튜브 이렇게 용군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보잖아. 네. 가장 큰 거는 그거야. 결론이 뭔가 점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리 가세요. 저거 해라. 이러, 여기서 살아. 너한테 그 결론을 줄 수 없는 게 지금 와 있는 그것들이. 처음 들어요. 너한테 내가 얘기하잖아. 내 말이 틀린 게 몇 개 있어. 네가 그 세상에 혼잣말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니. 알겠어? 가만 생각을 해봐. 엄마 집에 있는 데 네가 편해? 아니면 지금 네가 그 남자친 그 친구하고 살면서 그게 편해? 있으면서도 조미 난다 하지.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응?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 존재들이 그렇게 너를 자꾸 흔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빙이야. 근데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그거 쏙 빼내야 된다. 알겠지? 그게 너한테 답이고. 그러면 네가 미국을 가서 산다고 해도 적응을 할 것이고, 한국에서 그냥 산다 해도 적응을 할 것이고, 걔하고 그 지금 사는 남자하고 계속 산다도 사라질 것이고. 근데 남자애는 정은 많이 들었지만 정은 그렇게 많이 들었지. 너를 갖다가 다 안아줄 그릇이 못 돼. 남자로서의 뭐 그런 기능 정도야 그런 걸 하겠지만 금전 쪽, 뭐 이런 쪽, 모든 것 쪽으로 가장 큰 건 가슴이 따뜻하지가 않아. 가슴이. 그 친구가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조금 이기적인 게 많고. 그래서 권해주고 싶지는 않다. 이해가? 네. 그래서 그냥 너는 지금 피난처 아닌 피난처고 안식처 아닌 안식처를 찾은 게 그쪽인데 아니란 얘기단 말이야. 알겠어? 대답 다 해줬지? 궁금한 것 다 사라졌지? 네. 근데 처음 듣는 얘기라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간에 그건 빼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돈이 들을 거고 무당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말이다. 네. 네가 기존에 내가 처음은 아니잖아. 그치? 너는 이 직성이라는 게 또 다른 너가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게 굉장히 세다고 그랬지. 네. 넌 내 말이 틀리면은 그게 네가 헛웃음 됐어 이 새끼야 속으로. 네가 욕이 나와야 돼.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왜? 네 직성 굉장히 세. 직성 세다는 거는 3층급이라는 거야 네가. 네가 네거 해석만 못할 뿐이지. 그것만 너 빼내면은 옳은 정신 반은 정신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네. 그 모든 유튜브에 나오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네. 만만치 않은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기도만큼은 남들이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제자보다 못지않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자신하진 않지만 네. 내 말이 틀리진 않았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걱정인 거는 저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서 돈이 많아서 그걸 해준 것도 아닌 것 같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금전도 그렇고 뭘 해야 될지도 그렇고. 봐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니한테 1,000,000원을 대해줬다고 치자. 미덕을 대해줬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너 그 돈 갖고 잘 자랄 것 같지? 잘 해볼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지금 네 지금대로라면은 우리들 말로 곳간에 곳간 빼먹듯이 꼴랑꼴랑 너 금방 그거지 돼. 금방 없어져.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근데 좀 이따 해보지. 여기 있는 요쪽에 너 있는 이 존재들이 24시간을 뛰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도 모자라는데 요 중에 하나가 너를 술을 먹게 해.
뭐 요거 밥 먹으면서 아 요거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해야지. 너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피자에 소주 한 잔, 피자에 맥주 한 잔, 뭐 너도 모르게 치킨에 뭐 그걸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존재들이 너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다. 첫 번째로 알겠어. 그러기 때문에 미덕이 좋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건 뭐가 있어도 네가 흥하지를 못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불행 중 다행으로 엄마가 너 도와주겠다고 안 하고 네가 어디서 도움받을 데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행이라는 거지. 네가 알겠니? 그거 빼내는 게 없었네.